자, 이번에 그 8월 달에, 8월 18일 날 있었던 그 537회, 요거 독해 동요 8개, 선생님의 에어클래스 강의에서 또다 집중 100% 되었는지 확인하고, 요 단어 몇개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58번에 보면, idoliz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아이돌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네. 요거 무슨 뜻이죠? 아이들은, 아우씨, 뚜껑. 뭔가 우상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하는 우상. 네. 우상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존경하는 걸까요? 존경하다. 그렇지. 그래서 admire이 답이 됐죠. 네. 이거 보이시죠? 네.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갔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료만 한번 훑어가지고 2주 동안 기억에 남아있으면, 이거 그냥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해가 우리 파트별로 4개 이상의 목표니까, 이거 2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이 부분에서 헤매면 안 되고, 이거 그대로 나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59번은, 요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에어클래스의 품사별 의의로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품사별 의의는, 시작 안 했으니까, 제가 1470개 그거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지금 500개까지 나갔는데, 혹시 요, 에미넌트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뜻이 뭐죠? 네. 여기 있는 대로? 두드러 뭔가 놀랄 현저한 두드러진. 네. 이게 이제, striking, remarkable. 그게 중요하다는 네. 이야기, 이 사람이. 그게 네. important. 그러니까 이제 인물 1대기는 어떤 인물을 다루는 거니까, 네. 그 특정 인물을 뭔가 수식해 줄수 있는 중요한 형용사란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나왔는 거 보셨죠? 네. 네, 요것도 기본 의의에도 있어요. 1470개에도. 요거 59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보셨어요? 이니시에이트란 단어, 요거 아세요, 혹시? 네, 책 그렇지. 알아요. 이니셜이란 말 들어보셨죠? 형용사로. 그죠? 네. 이게 동사가 되면 시작하다.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스타트. 그대로 나왔죠? 네. 예, 이니시에이트, 스타트가 되고, 요게 65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6번은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further라는 단어. 더 나아가 아, 더 멀리 있는데. 맞아요. 더더 멀, 나아가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선생님이 453회 강의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품사별 의의에서도 이게 further 해놨어요. 추가 설명. 여기 명사로 쓰여있던 추가 설명. 동사가 되면 뭔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표현이 이거거든요. 그 practice, 그 관행을 further 한다는 것은 지속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네. 이건 문맥으로서 continue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거 답을 낼수 있었고, 여기 66번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파트 3를 들어가면,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72번. 525에, 이거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부사로 나왔지만, 단지, merely, simply,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봤으면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죠? 72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73번은 혹시 요 단어 알고 계세요? raise라는 단어 아세요? 레이스 아, 안 아니요 안 넣죠. 네 raise에다가en이 붙, en은 make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격분이란 하를 말해요. 하를 en, 만들어낸다. 네. 격분시킨다는 이야기죠. 그 in raise가 격분시킨다는데, 요거 동의어가 453회에서 있던 infuriate가 여기 답이 나왔어요. furious가 격분하는 뜻인데, I에는 여기서는 부정 내부가 아니라 강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격분하게 한다. 그게 이제 raise, 화를 나게 한다는 얘기죠. 아까 enrage하고 raise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73번 그대로 나왔고요. 이게 파트 3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는 여기 보시면, 폼은 아시죠? 네, 뭐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형성할 때 여기 develop가 제가 개발하다 발전하다는 개발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contract 생각하면 된다 했는데. 컨트랙트 계약 계약인데 수억에 계약을 하면 몸이 수축되고 병에 걸린다 했죠. 병에 걸린다. 네. 그래서 develop 너무 많이 개발하고 발전하면 너무 많이 일을 하면 온몸이 병들게 된다 했죠. 네. 그래서 디벨로퍼가 병들게 하다는 뜻도 있다 했어요. 기억나죠?
기억이 안 아, 나는데. 지난번에도 했었어. 그 잠수가 이래요. 폼은 이게 형성시키다의 기본적인 뭐 개발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497회에서도 역시 형성시키다 세이프의 의미로서 또 나왔었고,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요 단어거든요. 이 퍼뮬레이트가 원래의 뜻은 공식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식화해서 만들어내다 이렇게 오거든요. 공식화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create, 뭐 창조하다 만들어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폼의 의미를 알면은 풀어나갈 수 있는 단어였었어요. 공식화해서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0번이 바로 이거죠. 여기에 기본의의에 500개까지 하셨다면 257번에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독해할 때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status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 신분. 정답이 포지션으로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 독해를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거를 12시간 분량이 되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강의 듣고 계속 눈에 익어놓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주 동안 조금 기억이 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거 중요한 부분이고, 요걸 잘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목표가 파트 3를 들어가는 거니까, 자, 파트 3를 잘 보셔야 돼요. 파트 3는 보통 실제 시험에서 개수가 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잘안 모르겠어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파트 3가. 보통 6개 중에